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3절입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열 처녀의 비유는 주님의 재림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열 처녀 비유의 핵심은 깨어있으라는 겁니다. 이는 영적으로 자지 말고 영혼이 항상 깨어있으라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마가복음 13장 36절에 그가 후련히 와서 너희의 자는 것을 보이지 않도록 하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셨습니다. 만일 깨어있지 않으면 주님이 오실 때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하시고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영혼이 항상 깨어있는 삶은 무엇입니까? 그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네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기도하는 것이 깨어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에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셨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자는 잠자는 영혼입니다. 주님이 기도하라 하신 것은 자기 영혼을 위해서 하라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린 한 강도가 주님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하고 자기 영혼을 위해서 기도한 것처럼 주님께서 내 영혼을 기억해 주시고 천국에 이르기까지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도록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이는 주님의 도움이 없이는 자기 힘으로 천국에 이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감사하는 것이 깨어있는 겁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하셨습니다. 감사의 삶은 자기 영혼을 영적으로 깨어있도록 만듭니다. 그러나 불평과 원망은 자기 영혼을 병들게 만들 뿐만 아니라 주님의 모든 은혜를 잃어버린 자의 모습입니다. 감사하는 구속의 은혜를 주신 주님께 대한 믿음의 고백이며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감사하는 자의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영혼을 윤택하게 하시며 목자와 감독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셋째는 죄를 짓지 않고 의를 행하며 경건하게 사는 것이 깨어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4절에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셨습니다. 죄를 짓지 말라 하신 것은 주님 오실 때 자기의 벌거벗은 수치, 즉 죄를 보이지 않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의를 행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그리스도의 법을 행하라는 것이라 봅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사는 것이 자신의 옷을 지켜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깨어있는 삶을 사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5절에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이 없다면 회개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가 깨어있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 적용하며 사는 것을 말합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에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막연하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깨어있는 삶이 신앙생활의 실체가 되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깨어있는 삶에 대한 의미를 알고 주님 맞을 준비를 잘해서 천국을 기업으로 얻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항상 영혼이 깨어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